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주요 방역 지표는 여전히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감염병 전문가들도 3차 대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행의 확산과 억제를 가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어섰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의미하는 양성률도 연일 1%를 웃도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공장, 병원 등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 발병과 설 연휴와 거리두기 완화 영향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28일 전까지 환자 흐름과 전망치 등을 토대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개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경우 집단 면역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70%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면 감염 재생산 지수 2에도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감 등 다른 백신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역시 접종한다고 해서 누구나 100% 항체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집단 면역 달성의 3대 변수로는 접종률, 백신 공급 상황, 항체 형성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가 꼽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주춤하면서 소비 심리가 2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7.4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백신 접종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가계 재정 상황 인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포인트 내리면서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 주식을 사는 B2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2조 원도 돌파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증권사의 신용공여 잔고는 전날보다 3,206억 원 증가한 22조 2,2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융자 거래 잔고는 개인들이 주식 거래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으로 22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달 25일 3,208.99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3,100선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신용잔고는 지난 10일부터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전환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들이 잇따라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이는 데 이어 가격 인하 경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늘 오후 온라인을 통해 첫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 아이오닉5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아이오닉5는 1회 충전으로 최대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으며 초고속 급속 충전기 사용 시 18분 이내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최근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아이오닉5의 가격 역시 5천만 원 초반대에 형성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수소를 활용한 철강 생산 기술 개발에 힘을 모읍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지난 16일 맺은 수소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에 수소환원 제철 기술 개발 협력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철강 1톤을 만드는데 약 1.85톤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산은 자동차 강판 등 현대차가 사용하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탄소를 제거해 탄소 중립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